현대차가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1분기 경영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고전했지만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며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강효진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내수 부진을 수출로 만회하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 1분기 매출은 20조 164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조 282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5% 늘었으며 당기순이익도 2조 4515억 원으로 30.6%나 급증했습니다. 이번 실적도 역시 수출의 힘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올 1분기 전 세계 시장에서 107만 2천여 대를 팔았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시장에서만 91만 7천여 대가 팔렸습니다. 1년 전보다 22%나 증가했습니다. 해외 시장 판매는 2분기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분기는 계절적으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해외 시장 판매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면서 신차 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3월 신형 그랜저를 미국 시장에 투입했고 2분기부터는 신형 아이서티 판매를 시작합니다. 중국 시장에서도 중국형 신형 아반떼 등을 투입해 판매 상승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내수 시장에서의 부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몇몇 신차가 출시되지만 신차 효과가 무색할 정도로 국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가운데 가격을 크게 내리며 국내 판매를 늘려가고 있는 수입차 공세는 더욱 부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강효진입니다.